7세트로 넘어왔습니다. 신에브리닝 시대 KT 롤스터. 이제 전장은 어스름탑입니다. 첫 세트에 펼쳐졌던 그 전장에서 마지막을 치르겠습니다. KT 롤스터에는 주성우 선수 현재 2킬을 기록 중이고요.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왔습니다. 네, 잘 끌고 왔죠.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전혀 기세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성호 선수의 약간 실수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진에브리닝스의 일곱 번째 세트 출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병렬입니다. 네, 페이스가 떨어져도 역시나 진에브리닝스를 대표하는 유일한 저기가 이병렬이기에 이병렬이 없는 진에브리닝스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병렬 선수가 참 지난 시즌 막판에 엄청난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공허유산 아직 뭐 프로리그 내에서 연패를 끊긴 했지만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만큼 그런 경기력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네, 게임이 바뀌어도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전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성욱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역 3킬로 팀을 결승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성주가 했던 그 3킬이 되게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주성욱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더 괴물 같아요. 주성욱이 연달아서 조성주와 조성우를 제압하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는 3대3이 됐습니다. 네, 다 왔죠. 주성 선수는 본인이 정말 가장 빛날 수 있는 네, 그런 그 룹 앞까지 왔고 이병렬 선수는 그동안 프로토스에게 많이 패배했던 것을 이 한 무대에서 다 갚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7세트 어스름탑에서 이병렬 대 주성욱 선수의 경기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7시에 진에브리닝스의 로그 이병렬 선수입니다. 1시에 KT 롤스터의 제스트 주성욱입니다. 주성욱 선수가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전장 중에 하나죠. 아, 박영우 선수와의 네. 경기가 또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제스트 이즈 베스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저희가 거의 뭐 환호성, 뭐 네. 신음에 가까운 소리가 나올 정도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감탄도 많이 했고요. 네. 서성민 선수하고 일단 김대엽 선수에게 이번 시즌에 이병헌 선수가 패배를 했어요. 네. 약간 그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 토스전에서 어유 막 그냥 깜짝 놀랐네요 주성우 선수. 네, 생수를 그냥 네. 얼굴에다 붓는 줄 알았습니다. 상남자죠. 네. 연출된 거 아닌가요? 또 굉장히 아주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우 선수도 저그전 한 차례 패배를 했었는데 상대는 현성민이었습니다. 네, 전장이 내릴랑마루. 네. 뭐 그 당시에도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주성우 선수가 최근 들어서 부족한 종족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는 테란전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새 종족전이 골고루 좋았던 때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물이 올랐습니다. 탐사정이 계속해서 네. 광물 채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병헌 선수는 약간 토스전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뭔가 토스전에서만 본인답지 않은 이런 경기를 이번 1라운드 때 했어요. 네. 허무하게 정말 많이 졌습니다. 네. 뭘 보여주지도 못하고 패배한 게 한 두세 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자신이 원하는 경기력을 하는 게 이병렬에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군단의 심장 때도 그 네. 정말 섹시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종족전이 프로토스전이었거든요. 그렇죠. 항상 본인이 좀 주도하는 경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거기를 좀 말리게끔 네. 예, 그런 경기를 항상 했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토스전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일단 이번 경기에서 마지막 7세트에서 그것도 주성우 상대로 네. 주도적인 경기하고 하면은 진짜 모든 걸 다 갚아줄 수 있는 거죠. 네, 맵이 궤도 조선소라는 건
어스름탑이라는 거 역시나 좀 좋지 않은 소식이죠. 네. 자, 기난가피까지 일찌감치 눌렀습니다. 사도를 한 개 확인했습니다. 첫 사도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뭐 한 개가 들어왔고 저가 엄청나게 배를 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제 뭐 이연패 수상과 당한 것처럼 그런 네. 상황은 발생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늘상 하던 대로 불사도 출발 그리고 드랍 위주의 플레이는 오히려 저그 쪽에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드랍 위주의 플레이를 주성욱 선수가 정말 잘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맹독 중독지. 맹독 드랍. 네, 가능성 있죠. 네. 자, 트리플 가져갑니다. 자, 이거 불사조가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유병근 선수가 하면 왠지 어울려요. 네. 대군주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딱 4맹독 드랍 정도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추가 맹독 드랍은 안 할 확률이 높은 게 추가 가스 채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글링 나눴죠, 양방향으로. 네. 네. 아니면 4-4에서 뭐 8개까지. 와. 양방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대군주 또 만나겠습니다, 중간에서. 네. 본진 쪽으로. 이거 잡으라 이거죠. 유인이죠, 유인이죠. 네. 자. 자, 유인하면서 12시 방면에도 좀 올라갑니다. 네. 여기까지는 시도는 좋아요. 네. 연기를 해줬습니다. 대군주를 하나 찍어주면서 6기. 자, 3, 3. 3기는 네. 마지막 막타를 치러 네.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대군주를 지금 계속 내주고 있거든요. 이거 마치 실수인 것처럼. 네, 이거 주는 거예요. 마치 실수인 것처럼. 네, 완전히 지금 망한 것처럼. 네, 아, 진짜 긴장 많이 했네. 네. 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 손이 아직 안 풀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 찰나에. 진짜 저글링은 마무리 인정공입니다. 네. 막다 치러 가요, 저글링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쪽에 왔거든요. 대구지를 계속 흘리네. 이거 왜 이러나 싶을 거예요. 뭔가 오늘. 이상한 것 같죠? 자, 맹독충 세기씩 뒷방하고 저글링도 있어요. 떨어져요. 왔어. 아, 떨어져요, 맹독충. 자, 터지죠. 18개가 터졌습니다. 18킬 대박을 냈습니다. 19킬 이병렬의 그리고 장면 예, 이병렬의 큰 그림이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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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군주 4개를 내어주고 대군주 3개를 내어주고 터트린 이병렬 선수 설계된 와, 큰 그림입니다. 네. 근데 진짜 나쁠 게 없는 게 저글링을 더 찍은 게 아니거든요. 1벌레만 찍었습니다. 최적화가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주간문을 많이 하는 건데 대군주도 그렇게 많이 끌었는데 당했으니 주성 선수 입장에서는 예상도 못했고 네. 예, 그리고 심리적인 타격도 크겠습니다. 자, 그 인프라는 주성 선수가 로봇공학 시설까지 미리미리 늘려두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재차 드랍에 당해선 절대 안 됩니다. 불사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태클 병력이 나오기 전까지 불사조가 활발하게 1번을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네. 땅골이에요. 땅골. 이번엔 땅골. 어딘가요, 위치? 여왕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글링. 로봇 공학 시설은 있지만 관문은 없습니다. 네. 네. 자, 앞마당으로 견제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저글링 바퀴가 앞마당. 네. 네, 바퀴가 타고 들어가는 거죠. 불멸자나 이런 거 아직 찍을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관문도 없고요. 왜냐, 일꾼 찍어야 되니까. 야, 앞마당은 저글링. 자, 저글링 떨어져요. 네. 땅골, 땅골. 땅골 어디가요? 땅골. 자, 이쪽. 땅골. 자, 뚫리기 시작해요. 불멸자가 나오기 전 타이밍입니다. 네, 이제 찍었습니다. 네. 이걸 무슨 수로 막죠? 자, 추적자와 네. 광전사가 속속들이 모이고 있고. 아, 자, 앞마당 저글링. 정면 저글링. 네, 불멸자가 나오고 저글링. 여왕이 나와요. 나오는 거 여왕이 나옵니다. 여왕이 나옵니다. 광주와 함께 쏟아지고 있어요. 더 나와요. 광대한 중대사형 불멸자가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불멸자가 나오기 전에. 불멸자 나오기 일꾼 나오고 일꾼 나오고요. 자, 바퀴 함께 밀어내는데요. 불멸자 언제 나오나요? 자, 불멸자 두 기 나왔습니다. 과충전이 없어. 이제 과충전이 없어. 불멸자가 나왔고 불멸자 나오기 26기 나왔고 아케이드야죠. 분광기 아케이드야죠. 아, 분광기가 놀고 있어요. 분광기 놀고 있어요. 자, 불멸자 아케이드 여왕과 바퀴 아케이드를 해도 이제 일꾼이 없습니다. 강산형 34기가 잡혔습니다. 이병렬! 와, 이병렬 이걸 먼저 만들어내나요? 이병렬 없는 그림을 만들어내나요? 탐사정 남아있는 거 20기가 채 되질 않습니다. 바퀴는 쏟아져 내리고요. 연결체 계속 있고요. 분광기가
불멸자 다 잡혔습니다. 담사령 다 잡혔고요. 안바랑 연결해 주세요. 이병렬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한 번 승자 연전에서 KT가 진에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와, 진에어 진짜 세네요. KT만 만나면 더 셉니다, 진에어. 야, 그 대군주 하나를 마치 이거 잡으라고 유인하듯이 네. 상대를 매혹시키는 아주 매력적인 와. 대군주가 그걸 잡아서는 안 됐던 주성욱이었어요. 아니, 근데 어떤 포토사 그걸 안 잡겠습니까? 마치 긴장한 듯이, 마치 손이 안 풀린 듯이 그렇게 대군주를 거의 그냥 갖다 주고 있는데 당연히 그걸 잡죠. 근데 그거 다 잡고 세 개나 잡았단 말이에요. 세 개나 잡았으니까 이제 상대방 본진 가야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맴독충이 양쪽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방어 선수의 아주 큰 그림이었습니다. 아, 주성욱 선수가 조성주와 조성우를 잡았지만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았던 이병렬을 넘진 못했습니다. 아, 이병렬 선수의 굉장한 네, 상대를 속이는 이 한 번의 전술이 주성우 선수를 완전히 침몰시키네요. 그 단단하고 그 치밀하고 네, 그 완벽했던 주성우 선수가 이병렬 선수의 대군주 움직임에 속았습니다. 주성우 선수도 경기 치르면서 아, 분위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까지 생각을 했던 이병렬. 네. 저글링만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맹독충이 떨어지니까 뭐 반응을 조금만 늦게 해도 일꾼이 거의 뭐 10기, 20기씩 막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김정은 선수가 정말 잘 만들어냈고 거기서 경기를 계속 또 이후에 불사조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경기를 한 방에 끝내버리는 다운콜까지 네, 이병헌 선수의 단계적으로 준비해온 전략이 상당히 주요했죠. 엄청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병렬 선수가 승리하면서 진에어 그리닉스가 이번 주 토요일에 SK텔레콤 T1과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또 이번 시즌 프로토스전을 이병헌 선수가 계속 연패를 하고 있다가 첫 승리를 프로토스에게 또 잘 네, 거둬줬고요. 이병헬 선수스럽게 경기를 끝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네요. 첫 경기 김대엽 선수가 김유진을 잡아냈습니다만 진에어 그리닉스의 조성주가 나와서 김대엽, 전태양, 이동영을 잡았습니다. 네, 처음에 조성주가 승리하고 막 이랬을 때는 아, 진짜 이 승자의 연전에서는 진에어가 굉장히 KT에게 세구나. 근데 주성욱이 다시 막 연속 이번에도 달라지나? 근데 이병헬 선수가 또 네, 이병헬스럽게 본인의 경기를 주도권을 잡는 그런 경기를 주성욱 선수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KT는 진에어를 승자 연전에서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MVP를 만나봐야겠죠? 코인 개설 나와주세요.